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 논의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사안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 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야당은 불참했는데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의정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회의에선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 지역의료 활성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 의정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료계를 향해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통상과 외환 등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치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 즉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의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좀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금융, 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별로 회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곧바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통상과 외환,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안을 위한 대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 협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 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거시 외환 측면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 성장의 일부 하방 리스크 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에너지값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과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부문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수십 년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기 요인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동시에 협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 지난 2년 6개월간 많은 정책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4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약자 복지도 챙겼습니다. 전국을 도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정책 수혜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민생 행보를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후 2년 6개월, 국정 운영의 최우선은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를 직접 챙깁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 소득은 3년 연속 인상됐고 내년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만 원까지 오릅니다. 자립준비 청년부터 고독사 고위험군, 고립은둔 청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돌보는 일에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딱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과 경남, 충남을 거쳐 광주광역시와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도는 민생토론회는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과 대국민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생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많이 보고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알아서 저희들이 그 지원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연금, 노동, 의료, 교육의 4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당위성 아래 한 단계씩 추진됐습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국가의 미래도 없는 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 완수에 역량을 쏟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해 전국 어디에 살든 모두가 안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세대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진작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